본인들 현업 때도 그렇게 짬뽕 시키시고 그러셨어요? 하는 사람도 걸려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몰래 숨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아 시켜 먹었어요? 뭔가 거기는 못 먹어요. 네. 뭐 이분 날짜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불펜이 외화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가는데 전광판에 제 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가다가 제가 다시 나왔죠. 왜 짬뽕을 더가웃에서 경기하고 있을 때 시켰다는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본인들 현업 때도 그렇게 짬뽕 시키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먹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보통 중국집 가서도 짬뽕을 잘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음식 시켜가지고 막 먹는 적도 있나요? 경기 중에? 그런 사람도 걸려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몰래 숨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옛날 무등기장 같은 경우는 1군 낙하, 2군 낙하 있어요. 분리되어 있었죠. 네. 저희는 어린애들은 2군 낙하 시켜 먹었어요. 네. 아, 시켜 먹었어요? 네. 뭔가 거기는 못 먹어요. 네. 2군 낙하에 전화해가지고 2군 낙하요. 근데 2군 낙하를 갖다 혹시 배달사고 난 적 없어요? 1군 낙하로? 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사장님이 중국집 항상 오신 분이 워낙 철저하신 분이라 거기가 거의 어린애들의 휴식 공간이었죠. 네. 오늘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현업 때 정말 동료라든가 이런 친구들 중에 정말 많이 먹는 친구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후배 한 명 있어요. 네. 윤요섭이라고. 네. 그 SK에서 포소하고 네. LG 갔다가 지금 KT 코치, 2군 코치 하는 거, 코치 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제가 이제 SK 선수할 때 광주로 와가지고 네. 또 10년 살았잖아요. 네. 여기 생고기하고 이런 게 맛있어. 먹자. 그 최동수 제 동기 네. 최동수 선수 같이 세 명이 딱 가서 먹었는데 네. 생고기를 네, 생고기하고 구이하고 진짜 배에 불려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누룽지하고 이제 네. 이제 마무리 화자 딱 시켰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아줌마 그러더만 고기 3인분 더 주세요. 딱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 계산 걘 제가 하죠. 기억 납니까 얼마에 계산했는지? 그 정도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기억은 나진 않고요. 네. 그거죠. 이게 선배가 사면 선배한테. 물어보고. 예, 마무리 밥을 시켰으면. 네. 한 번쯤 더 먹어도 될까요? 그렇지. 아, 아직 좀 배고파요. 아, 그렇지. 그런데. 누룽지면 끝나는 건 사인이잖아. 네, 그랬는데, 이제 딱. 그래서 옆에 그 친구가. 최동수가. 구단 회식하냐? 구단 회식하냐? 마음 놓고 먹으니까 네, 돈 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랬던 기억. 아... 그 친구 그리고 진짜 잘 먹어요. 네. 근데 생고기는 저도 잘 먹어요. 생고기를? 생고기 광주에서 거의 5만원, 6, 7만원 사이 하거든요. 한 판에 그잖아요. 그거 제가 네 판까지 먹어봤으니까 혼자 많이 올랐네. 그래도 광주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뭐 5만원에 7만원 정도. 타 지역은 어우 너무 비싸가지고 타 지역은 10만원씩 하던데 보니까 서울 가서 거기는 내가 봤던 땅값이 워낙 비싸서 원정 같은데 타구장 갔을 때 그 거기에만의 맛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산 가면 뭐 있고 뭐 있고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대전이 제일 맛없다는 거예요. 대전이 제일 맛없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다. 제일 맛있었던 데는 어디예요? 부산. 부산? 부산은 뭐 많죠. 부산 곱창 이런 것들 진짜 많더라고. 곱창집이 곱창, 대창, 곱창. 대창 부산에? 네. 대구가 아니고? 아니요. 거기는 막창. 거기는 대구는 막창이잖아요. 막창. 막창이고 이 부산 쪽은 양대창. 예. 아... 그냥
한 식당에 들어가면 네. 한 6개, 7개 나눠져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서로 오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뭐 무김치부터 해서 엄청 와. 진짜 막. 그러면 부장 내에서 식사를 할 때도 있나요? 원장 갔을 때? 거의 원장 가면 야구장에서. 야구장에서? 네. 제일 맛있는 밥집, 맛집이 어디예요? 부장이. 저는 부장에 오는 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케이터랑 비슷하게 호텔에서 다 갖고 오는 호텔에서 가져올 테니까 예, 예. 아침 맛있는 데는 있죠. 어디에? 수원하고 창원. 왜요? 수원. 네, 거기 라미도 호텔 그 라미도. 아 여기는 호텔의 그레이드입니다. 아니 선수들이 호텔을 먹으니까요. 아. 아침은 자율이라 사인하고 먹거든요. 이제 창원의 모 호텔하고 수원의 모 호텔. 김종필 씨가 주셨는데 상덕영님 2002년 올스타전 때 전광판에 아이 보호자를 찾습니다 나왔는데 상덕영님 아들이어서 팬들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 아까 2002년 올스타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윤우가 올라갔지만 감독 추천으로 제가 갔어요. 네. 가서 이제 제가 문학 경기장이었는데 네. 제가 던질 차례가 돼서 워밍업을 하려고 외로 이제 불펜이 외야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가는데 전광판에 제 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최솔기 보호자를 네. 찾습니다. 그 가다가 제가 다시 나왔죠. 몸풀로 가다가 뭐야 이거? 아니 왜 딸이 왜 혼자? 그러니까 문학 경기장 그때 이제 네. 그때 제가 이제 기아 있었으니까 거의 처음 온 거죠. 네네네. 와가지고 이제 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얘가 네. 어떻게? 몇 살 때? 그때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네. 2002년이니까 네. 지금 어떻게 계산해요? 딸이 지금 26이니까. 엄청 어렸을 때. 예. 네, 그래가지고 6, 7살 해서 제가 다시 백해가지고 나가는데 그 저희 이제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이 기사님이 이제 딱 보시고 아 내가 가서 저 할 테니까 가서 하라고 해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아니 다른 보호자 없었습니까? 아, 와이프 있었죠. 와이프는 이제 아들. 아들 데리고 있었고 딸은 좀 더 컸으니까 아 연정이 3살 차이니까 예.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놓쳐버렸구나. 예, 그 같이 왔던 사람 따라가다가 아이고 놓친 거죠 그 친구를. 큰일 날 뻔했네. 예. 아 이거는 에피소드 어디 가서 말한 적 있습니까? 소위 벌써 처음일 것 같은데요. 25살이야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농담은 했는데 예. 방송은 제가 방송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네. 예. 아, 선배님 끈때를 벌써 25살이에요? 대단하시네.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지? 그러네. 딸 TV 보신 것 같아요. 딸? 따님이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일 안 하고 보고 있네. 아, 따님이 보고. 최솔기. 아, 최솔기. 최솔기. 어, 딸이 보고 있어, 지금. 예, 최솔기님. 예, 반갑습니다. 아, 아빠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구나. 아, 너무 웃기다고 지금. 최상도 딸 찾으러 가는 거. 딸을 거기서도 찾았네요. 아 웃겨. 어 최솔기님 전화 연결합시다 하셨는데 전화 이제 오세요. 저희 따님한테 말씀 하세요. 영상 통화. 영상요? 네 영상으로. 어 반. 오 이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잠깐만요. 저 카메라 줌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 녹화 중이거든요. 없어? 아예 없어? 예 지금 녹화. 오. 예 지금 연예인입니까? 오 미인이세요. 지금 LG 퇴사하고 예. 예, 다른 데 직장 옮겨가지고 지금 예. 뭐라 그러죠? 그 크리에이터? 뭐 아. 방송하는 그쪽 예. 아 크리에이터 쪽으로 예. 약간 그 아이돌 중에 누구 느낌이 나요?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저 여기 어, 아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 아빠 녹화 중이신데요. 예, 팬들한테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녹화 중이에요. 우리 최솔기 님이. 아, 네. 어, 아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휴. 아, 형수님 왔네. 왜 들어오신 거예요? 아빠 녹화하는 거 그냥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네. 아. 사랑하시고 불려준 거 같아요. 예. 그때 기억나요? 자기 그 문학부장에서 좀 길 잃어버린 거? 문자기사님한테 가서 많이 놀리지 않았어요? 어, 그때 제 기억으로 인형을 따라가다가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아, 인형을 따라가다가. 마스코트. 아, 그걸 기억하고 있는 팬이 있습니다, 지금.
예. 아빠 야구 선수로서 예 어때요? 예. 뭐 현역 때도 현역 때도 보셨을 텐데. 근데 제가 그 아빠 선수 때는 엄청 어렸어가지고 항상 저는 아빠 운동 끝나고 나면 경기 나가면 항상 그 경기 보러 엄마 아빠랑 같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말투가 익숙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여기서 자라가지고. 맞아요. 아, 그래서, 예, 억양이 약간, 예, 전라도 억양이 있네요. 예. 저희 이제, 예, 이제 나오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제 녹화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연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따님이라고 하기에는, 야. 아, 이따 전화할게. 진우 삼촌 인사 한번 할래? 애기 때 봤는데 안녕. 진짜 애기 때 얼굴 없다고? 애기 때 얼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애기 때는 되게 조목조목 귀여웠는데 지금은 약간 얼굴 좀 큰지큰지하고 이뻐진 것 같아요. 몸도 커지고 코도 커지고.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오해한단 말이야. 아 오해하지 마 이거. 아니 애기 때는 되게 조목조목했거든요 이거. 네. 얼굴 크다 그러면 다 싫어해. 아 아니, 얼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뭐 미인이시다 뭐 난리 났습니다. 아빠 닮아서 너무 예쁘시다 뭐 윤준희님이 대박 이렇게 주셨고 예 아 뭐 난리 났습니다. 형수님이 미인이세요? 예 오늘 형수님, 유튜브 재밌다고 뭐 사모님 미인이셔가지고 예 와이프는 안 돼 영상통화. 아들 야구 시킬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네. 지금 몇 살인가요? 이제 애기 아니야? 애기죠? 네, 예.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데 글쎄요, 자기가 아. 하고 싶어하면 시키는 거고 하기 싫어하면 안 시키고 아. 그냥 강요. 강요하고 싶지 않나? 하기 싫어. 아. 아빠가 야구 선수인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니, 근데 아, 자기도 야구 한단 말 아니야. 6살 때까지는 야구 한다고 그랬어. 한다면 시켜야지. 근데 여기서 계속 운동하고 다 했어요. 아. 근데 한 3개월 시켰나? 너무 힘들었나 봐. 남자가 안 하더라고. 일부러 그랬구나. 네, 좀 일부러 안 하게 하려고. 네, 힘들게 좀 시켰어. 맞아. 둘째도 엄청 잘생겼어. 아들. 아니 이제 무슨 연예인 집안이야? 아, 이 정도 되면은 형수님이 예쁜 걸로 가야 되는데요. 아들이에요. 와 이거 뭐? 예, 야, 아들은 지금 까만신 거죠. 예, 아들은 지금 야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저 원광대학교. 야, 주아님이 최상덕 장인어른 오늘의 소득이다. 오늘의 소득이다. 야. 런츠님인가요? 린치님? 예. 김진우 선수 신인 때 정말 좋아해서 이번 무등 경기장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예. 오래된 팬이십니다. 예. 사진 찍었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팬들한테 잘해주셔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최상덕 전설님 표정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그야말로 꽃중년이시라고. 평소에 외모 관리를 좀 하십니까? 저 무슨 이렇게 뭐 시술 같은 거 하십니까 혹시? 아니 그런 거보다는 최근에 실내에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해를 잘 안 보고 예. 따로 관리하시는 거 없고요? 관리는 뭐 로션 좋은 거 바르는 거 세안만 잘했어요. 세안만 잘했어요. 조현찬님이 인천은 최상덕 전설에게, 남부쪽은 김진우 전설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야구 가실 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팬들이 지금 기억해주고 라이브 때도 지금 예, 와주시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서 직접 저희는 그때 지금까지는 녹화로만 인사를 했거든요 팬들에게. 지금까지 나온 전설들이 근데 지금은 현재 보고 계신 분들에게까지 라이브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범인님 라인님 우리 팬들 옛날 해태 팬이나 지금도 뭐 기아 팬들 마찬가지겠지만 뭐 저는 항상 뭐 팬들이 하는 말이 아픈 옷가라이라고 하는데 저 또한 그렇게 팬들한테 생각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더 열심히 또 야구하는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게끔 제가 못했던 걸 이 아이들이 좀 더
풀어놔서 좋은 무대 가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현재 기아 팬님도 마찬가지고 예전 헤드 팬님도 지금 기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선배님이나 또 같은 우리 전설 이때 선배님들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최상덕 선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네, 범이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우랑 저랑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뭐 농담 삼아 힘들다 어쩌다 했지만 계속 그래도 야구 쪽에 있는 게 즐겁고 좋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타이거즈에 있었던 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정말 감사하고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데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예, 아플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신 팬들이 있으셔서 이분들이 너무나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픈 손가락에도 좋으니까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타이거즈로 또 팬으로서 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민이 형 아마추어들 사이에서는 진짜 선동열 감독님 급이었죠, 진짜. 틀려도 이야기하면 안 돼. 난 아직까지는 안 바뀌더라고, 제 롤모델. 누군데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선수만 보면서 운동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부담의 은퇴사 밝히고 이제 은퇴식 이야기가 바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안 한다고 했어요. 아, 안 하겠다. 2019년도에 안 하겠다. 애착이는 설명 있습니까? 애착이 있는 별명이